동해시 지역아동센터 발표회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13개 아동센터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원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나데츠키 행진곡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올키즈스트라 동해 관악밴드의 연주로 울려 퍼집니다.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발표회가 지난 19일 저녁 13개 아동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발표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중창과 핸드벨, 수어, 난타 등 저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선보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발표회는 동해 지역 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아픔도 씻어내고 또한 꿈을 발견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하나 됐던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지역의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